All About Bob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운전자 폭행죄에 대한 내용 살펴보려고 해요. 뭐 버스기사님, 뭐 택시기사님, 대리기사님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하는데요. 전생법률쇼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 상담으로 올려주신 과정이 정말 많았어요. 변호사님 먼저 운전자 폭행죄에 대한 내용 좀 살펴주세요. 네. 그 운전자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이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그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또는 협박하여 그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이제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운전자 폭행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제5조의 10이 적용돼서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 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그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네, 일반 폭행죄보다 더 엄하게 다스린다는 부분 10분 중 공감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운행 중인 차량에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폭행해서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형량도 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네, 되어 있나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형법상의 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또 형법상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 말씀드린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 그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형법에 비해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상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운전자 폭행, 지금 특가법이 또 적용되는 경우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즉 운전자를 이제 상해 폭행해서 상해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한 거긴 하지만 이게 운행 중인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차된 차량 중에서 폭행한 것인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가해지면 이때도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이 되나요? 네,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아주 이제 미묘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운전자 폭행죄는 자동차를 실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때만 이제 특가법이 적용돼서 가중 처벌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운행 중이 아닌 승차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일 때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을 하더라도 형법상의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어도 운전자 폭행죄로 이제 가중 처벌이 되진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 뭐 서로 말싸움이 있어서 정차 도중에 뭐 운전자를 폭행했다 한다면 그거는 이제 특가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현실에서 그 사업용 버스나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이 실제 주행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차 중일 때도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택시 기사분하고 이제 멈춘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어떤 실랑이 때문에 택시 기사분을 폭행하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뭐 기사분을 폭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차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운전자 폭행죄로 정차 상태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 2015년 6월 22일에 사업용 버스나 택시와 같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도록 이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정차하고 있는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죠. 그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랑 같고요. 하지만 승차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서 그 형법상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의 운전자 폭행죄에 대해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냥 폭행죄도 정말 나쁘죠. 하지만 운전자 폭행죄의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